자, 세 번째 판 추가 30초 시간 진행됐고 경기는 끝났다는군요. 정사빠 손한권 장사가 2대1로 장성복 장사를 꺾고 4강에 올라갑니다. 가장 주의를 했어야 될 기술이 바로 요 기술이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판을 준비합니다. 시작됐습니다. 자, 맞배지기. 아, 맞배지기. 다시 뽑아들고 있는 백원종. 자, 뒤에 밀어치기. 밀어치기 버텨냈습니다. 장외 나가 직전에서 그대로 가운데로 옮기고 있는 두 선수. 자, 중심은 일대 고개가 돌아 손명호. 다시 뽑아들였어요. 백원종. 댓글에 백원종. 성공. 백원종 선수가 정말 향후의 이 백두급의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하는지 기대가 될 만큼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판. 중요한 마지막 판입니다. 시작됐고요. 자, 다시 들어오는 김병철. 역시 본인의 주특기 들배지기가 있었습니다. 2대1로 김병철 선수가 4강에 올라갑니다. 아, 역시 백두급답게 치열하고 2대1 승과 상당히 많았던 8강전이었어요. 네, 그만큼 그 백두급은 뭐 거의 백원정 선수, 손명호 선수를 제외하면 전부 다 2대1 경기였었는데요.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느껴지는 그런 한 판이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판! 덧거리! 덧거리!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정사빠 정창조! 오늘날 백두 결승전에 한 올라간 이후로 이제 두 번째로 그렇죠. 백두 장사 결승전에 진출을 하는 정창조 선수입니다. 아, 이번에는 덧거리 완벽하게 자, 기가... 몸을 포개면서 네. 들어갔습니다. 자, 자세를 아직 낮추지 못하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두 선수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판입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자, 밀어치기. 밀어치기. 하지만 배지기 성공. 정사빠 백원정 역전승입니다. 몇 개 뽑아들었어요. 자, 이렇게 이기려고 하면 이렇게 가볍게 상대 중심을 옮기면서 시원하게 정말 시원한 한 판으로 이겼는데요. 아, 포효하고 있는 자, 백원정 선수 상대를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판 진행했고 바로 밀어치기. 정사빠 손암근 장사 최선을 다해서 하는 두 선수에게 뭐 승자와 패자를 떠나서 박수를 보냅니다. 1초 자, 밀어치기 이대로 지금 정사빠의 정창조 장사의 승리를 선언했어요. 네. 자, 여기서 벨이 울렸다면 이제 무효인데요. 근데 여기서 울리면 여기서 울리면 유효죠. 자, 그렇죠. 이종민 주심 뭐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벨이 울리면 무효. 여기서 울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렇죠. 예, 상대가, 인정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인정되는 거죠.